본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찾아보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 이방 사람들도 있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을 두 지역의 사람을 겪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사도들이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항상 회당이 있으면 회당 가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사람만 극히 소수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몇몇 유대 사람들만 그렇지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면 17장 5절부터 보면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이 무리들이 갔었지만 하여튼 그때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그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 화는 모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6절부터 보면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이게 왜 지금 이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 되냐 하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반역까지는 아니었지만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고조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황제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짓 고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든가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들이 해를 받도록 하기 위한 거짓 고소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 정작 그 얘기했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만일에 사도 바울, 실라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들한테 연락을 하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준 것이죠. 보를 받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은 사실은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위험에 처해 있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했죠? 아무 죄도 없는데 매를 수도 없이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를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만일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잡힌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오늘 읽었던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냐면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의 거리는 한 약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서울에서 한 평택 정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죠. 이 정도 거리인데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참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의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는 것마다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일 회당이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그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 중요한 가치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에 처해서 또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면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행할 때 다른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십니까? 다들 웃는 거 보니까 다 가는 것이 동일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하죠. 맛집이 어딨나, 가야 될 명소가 어딨나, 관광지가 어딨나. 물론 뭐 관광하러 가고 또 휴식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재충전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마다 어느 도시를 가든지 사실은 저도 목회자고 저도 사역자지만 어느 도시를 갈 때 또 내가 처음 가는 도시를 갈 때 교회를 먼저 이렇게 막 찾아가고 그러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는 교회를 먼저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꼭 어느 교회를 찾아가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이 말씀을 저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부인 그 삶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필요에서 가고 필요에서 만나는 만남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도 하지만
어쩌면 비즈니스 때문에 또 업무차 여러 가지 만나는 만남이고 그거 필요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교양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양이 있다 그러면 뭐 예의 바르고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단어 뜻 자체는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모두 좋은 가문에서 또 출신이 좋은 그런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양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사람이 대화하기 어려운가요? 속으로 제 남편이요 아니면 제 아내요 뭐 속으로 이러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화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면접 할 때 넥타이를 어떻게 맸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를 아주 단정하게 잘 맨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넥타이만 보면 난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면접관은 넥타이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넥타이가 이렇게 흐트러졌거나 제대로 이렇게 매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거나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아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넥타이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굉장히 의사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경험했던 것, 또 배웠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에이, 별거 아니네, 뭐 특별한 거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듣는 것, 그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 이 헬라어를 보면 파세스 이 간절하다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온 모든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은 프로디미아스인데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설교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내가 아무런 편견을 안 갖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우신가요? 아니 그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 마음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나오는데 준비된 마음밭에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편견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1대1 수료 간증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아니 이 시대뿐만은 아니죠.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비진리를 거짓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다 보면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잘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정말 말씀 잘 가르쳐주는 데 있다고 특별한 데가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와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가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단은 그것만 훈련하고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육자도 잘못 걸려들면 예, 거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교육자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귀한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있는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옛 사람, 옛 모습, 옛 것, 옛 가치관들을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와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 헛된 것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BC 4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교양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닌 것이죠. 보통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뭘 했냐 하면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찾아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상고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하고 나서 혹시 집에 가서 김종민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했나 혹시 상고해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셔야 돼요. 김종민 목사가 정말 제대로 설교했는지.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겠어요? 무엇을 말씀했겠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들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말 맞는지 그들이 성경을 매일 상고하였다, 찾아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살펴보고 정말 그것이 맞는지 구약 성경과 바울의 설교를 깊이 비교하고 검토해서 복음의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도 그냥 지 많은 진리 중에 하나다. 당신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진 말아라.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가 진리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복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은 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분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분이구나 여러분 이들이 만일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정말 교양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하고 굳이 비교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들을 해하려고 했던,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소동을 일으킵니다.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신들은 안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진리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산다고 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번 목회사관학교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분명히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삶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삶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로서의 삶을 보면 내가 정말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또다시 매일매일 헌신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산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양 강좌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내면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하고 그것을 진리로 붙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1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예, 그 말씀을 탁 붙드는 순간, 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구나. 내가 이 진리 말씀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앞에 나옵니다. 여기 그리스 사람 귀부인들 남자들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양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의 표준이고 성경은 모든 진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제 막 믿음의 문에 들어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보내주셨다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잘 따라가십시오. 그렇지만 그 어느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내 인생의 백서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와 이 마음,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는 표현을 쓰죠. 늘 하던 대로 늘 했으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고 공동체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별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안 가게 되고 어떤 모임 또 예배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교양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처음 막 예수님 믿고 말씀 들으면서 그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식어진 그 열정과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건강이 있다 그래서 건강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여유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평생 한 번도 배신, 후회함 없이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